받을 필수품도 있지 않습니다. 아, 이거요? 이거 하나 들어. 이거 쭈구리라고 노동 방석이야. 노동 방석. 방석? 네. 방석이 뭐예요? 이거 이렇게 다리 집어넣어갖고 이렇게 엉덩이에다 차는 거지. 사위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초여름에는 이제 아침 5시면 이제 날이 환했었거든. 근데 그때서부터 이제 노동을 이제 고추닭 같은 걸 땄는데 지금은 이제 추분이 가까워지니까 낮길이가 좀 짧아져갖고 우리가 시간을 좀 뒤로 6시 이후로 지금 가는 거야. 추분이 뭐예요? 그러니까 추분은 하지 넘었잖아. 넘으면서 점점 이제 낮길이가 작아지는 거야, 짧아지는 거야. 하지? 어째 설명할수록 어려워지는 느낌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가끔가다 지나가다 우리 사이 봤나? 아니요. 아, 우리 여북 사이. 오늘 저 일한다고 왔어. 응? 일한다고. 여기 일하러 왔다고요? 사실 어젯밤 보통 고추 농사하시는 양반들이 소득작물로서는 좋다고 하는데 너무 힘들대. 마을 이장인 장인의 제안. 한적 계속 한 2, 3일마다 따야 되거든. 힘든 고추 농가 일손 돕기. 좋아요. 네? 괜찮겠어요? 내일 알겠어. 뭣도 모르고 장인 제안에 선뜻 응했던 마크. 이것도 많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심지어 새벽이라도 무더운 날씨에 비닐하우스 안 고추밭입니다. 빨간 거. 네, 빨간 거. 빨간 거 이렇게. 꺾어진 데 거꾸로. 네, 이렇게. 네, 오히려, 오히려 네. 들어. 이렇게 됐으면 들어버리라는 얘기지. 네. 다들 마크 못 믿나 봐. 못 믿지. 몸이 뭐예요? 아니, 와서 너무 반가웠긴 했는데, 이거 뭐 어떻게. 아이고, 일 못할까 꽤 불안하신 모양인데요. 이거 할 줄도 모르고 막 이러 봐봐. 저 맞지? 장인 따라 다리는 제대로 놓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뒤로 가로 둔 것 같은데? 이게. 아, 거꾸로 한 것 같은데? 아니. 쭈구리가 앞으로 와야 된다, 이거지. 이렇게 끼는 게 아니야. 쭈구리가. 에? 처음부터 잘못된 거라고요? 쭈구리가 앞으로. 아니야. 이봐. 아니, 장인어른,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렇게 되는 거야? 애초에 다리 사이로 끼우는 방식이 아니었네요. 앞으로. 그래, 이게 안 힘들지? 여기가 아프단 말이야. 이게 딱 들면은. 그럼 이게 아니라는 얘기야 지금? 그럼. 아이고, 아버님은 살짝 민망해도 마크는 좀 친밀함을 느낀 것 같죠? 나는 건달 농사셔서 몰라. 모를 수도 있지 뭐. 건달 농사를 갖고. 아버님 허당이네. 허당이 뭐예요? 아하, 소통으로 갈 길이 멉니다. 근데 좀. 뭐야, 이게 좀 그렇지? 네네네. 영국 이런 거 없지? 네네, 없어요. 없어.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고 그러니까. 이제 준비는 끝. 고추 따야 할 시간. 장인어른 텃밭에서 몇 개 따본 게 경험의 전부라는 마크. 그래도 일방석은 제법 활용을 잘하는 것 같은데요. 고추 따기는 어떨지. 오, 제법 잘하는 것 같은데요. 빨간 거만 따면 돼. 맑은 거요? 아, 빨간 거. 맑은. 빨간 거. 맑은. 레드. 빨간 거. 네네네. 네, 아는데 이거 좀 말았어요. 말랐어요. 아, 말리는 과정. 이거 괜찮아? 괜찮아. 다 따야 돼. 그럼 고추 가루 만들어요? 아, 그렇지, 고추 가루. 오, 어떻게 마크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럼 우리 집 옆에 교회에 있는데 말리는 거 좀 햇빛 좀 많이 봤어요. 한국 고추에 대해서도 잘 아는 마크. 그런데 안 익은 고추 달린 줄기까지 따버린 장인. 게다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연거푸 실수 연발. 그러다 보니 장인이 딴 고추 상태는요. 그에 비해 사위 마크는 아주 정확합니다. 멀리서 봐도 다르죠. 아버님보다 왜 마크가 더 잘 따지? 고추 꼭지까지 제대로 살렸단 마크. 5.1이 잘하는 거죠? 그럼 많이 따랐어요. 영국에. 그럼 이런 거 좀 연습했어요. 그럼 고추 왔는데 그럼 블랙베리나 빌베리 그럼 많이 따랐어요. 영국에서 태어나 대학 졸업 후 철강 회사 취업까지 줄곧 안정된 생활을 해왔던 마크.
그런데 2012년 친구들과 함께 여행으로 찾아왔던 한국에 반해 그의 인생 궤도가 달라졌습니다. 영국이랑 정말 정말 다른 문화. I wanted to experience a very different culture, and we did an Asia tour. So we went to Japan, Korea, and China. And we did like a month-long visit. Surprisingly, felt really comfortable. I didn't experience much of the food culture when I first came, but it felt like a very friendly, open country. 뭔 소리야? 걸스 제너레이션이랑 그 미나 있던 데 누구야? Girls Day? 그래 걸스. 네 미나를 참 좋아했었죠. 고마워. 휴직 후 원어민 선생님으로 한국살이 도전. 그곳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 후 함께 영국으로 돌아갔지만 3년 만에 결국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마크. 반찬? 반찬 많은 거. 한정식 같은 거. 네, 그런 거. 막 깻잎 시구에서 깻잎도 시구, 막 심지어 막 당귀 시구, 열무, 배추, 깻잎. 막 많이 심었네. 이런 거 심고. 감 사서 막 감도 꽃감 만들고. 맞아. 꽃감 먹고 싶어가지고. 진짜 별거 다 했다. 한국 음식이 그리워 돌아온 지 4년. 오늘 농민의 고달픔까지 제대로 배웁니다. 이런 거 매일 해야 돼요? 힘들겠어요. 힘들지. 좀 많이 하면 힘들지. 아빠 찾아 아이들이 왔네요. 엄마 핸드바이간 거? 어, 찾아봐. 아빠 따라 고추밭 일손 돕기에 나선 휴이와 루이. 야, 잘 딴다. 아빠 닮아서 그런가요? 처음인데도 할아버지보다 잘 따는 아이들. 빨간 거 따. 빨간 고추, 빨간 고추, 빨간. 아, 저기도 있네. 어디 있어? 와, 5세 미만의 이 정도 실력들이라니. 부전자전인가요? 한편 엄마 혜미는 전 못하겠네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전 다 했습니다. 너무 냄새가 매워. 어? 루이 많이 탔다. 우와. 몇 개 땄어, 루이야? 하나, 둘, 셋, 넷, 여기. 하나, 둘, 셋, 넷, 여기. 직접 딴 고추를 자랑하는 아이들. 엄마! 많이 땄다. 우와. 우와, 큰 거네. 엄마. 네가 딴 거야? 수고했어. 박수 한번 칠까? 박수. 아이들 고사리 손까지 보태 3시간여 이웃 고추 농가 돕기 끝!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즐거운 새참 시간. 이웃 어르신들이 직접 심어 키운 마지막 노지 수박을 얻었습니다. 수박이 이것을 내라 모르겠네. 덜 익었으면 어때요? 다 값진 경험인데. 오, 잘 익은 것 같은데요? 뭐가 고소해요? 할아버지 먼저 드려야 되는데 여기가 어른이야. 땀 흘려 일하고 난 뒤 먹는 수박. 맛이 없으래야 없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이런 게 바로 대박.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죠. 다른 게 뭐 필요 있나요? 자. 마크, 이렇게 수박 따서 잘라서 같이 먹으니까 맛이 어때? 애들 좀 재험 같이 하고 수박 맛있게 같이 먹어요. 좀 일석이조이다. 아니, 웬 동문서답에 뜬금없는 일석이조죠? 일석이조도 알아? 좀 배워서.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가 하니 바로 어젯밤 처가로 향하던 길. 아빠 깜짝 놀라게 내가 사자성어 두 개 알려줄게. 한번 써봐. 일석이조 is one of the famous one. 일석이조. 일석이조. The meaning is if you throw one stone, you got the two things. 영어로 kill two birds with one stone. 그 프레이즈가 있어? 똑같은 말. 아, 똑같은 말 있어? 일석이조. 일석이조. 꼭 써보겠다고 새기고 새겼던 결과 이게 바로 다 장인과 친해지기 위한 마크의 노력이랍니다.
영국에 3년 살았는데 그리고 한국 와서 코로나 때 좀 아버님이랑 어머님 좀 못 봤어요. 그럼 떨지네요. 그럼 이제는 좀 더 지나고 싶어요.